우와. 이거 못 보던 스타일인데? 잠깐만. 델피데칼이 보통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밑에 이제 불투명한 종이, 빳빳한 종이에 습식데칼이 올려져 있는 형태인데, 아, 이거 코션데칼은 필름 형태네? 그죠? 반투명 필름. 와, 빡빡하게 습식데칼, 습식데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우, 인쇄 상태 되게, 해상력이 되게 좋은데? 어우, 이거 좀, 뭐지? 신제품인가? 아, 빨간색. 글씨가 선명해요. 기존 델피데칼이 아주 작은 글씨는 약간 조금 덜 선명한 것도 있었는데, 이건 엄청 선명하네요. 코션데칼. 와우, 이거 좋다. 괜찮은데? 아, 이건 또 회색이구나. 아, 색상별로 보내주셨네.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한 장이면은 상당히 오래 쓸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일단, 하이브리 칼인데, 습식도 아니고, 스티커도 아니에요. 그 중간이에요. 그냥 떼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효과는 습식이랑 비슷합니다. 쿠션, 이게 화살표가 위로 올리는 쿠션이 필요해서, 여기서 하나 갖다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는데, 글씨 해상력도 좋고, 글씨가 이제 선명한 해상력도 좋고, 재단이 상당히 바짝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질감도 적고, 두께도 뭐 습식 데칼 못지 않고요. 스티커보다는 확실히 이질감이 적어요. 아, 제가 지금 6전용 건담의 하이브리드 쿠션 데칼을 계속 쓰고 있는데, 장점은 많이 말씀드렸고, 단점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붙였죠? 그런데 생각보다 핀셋으로 요거를 하나씩 스티커 개념이기 때문에 떼어낼 때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찢어져요. 되게 조심해서 뜯어야 됩니다. 사용자가 조심조심해서 주의만 하면은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쓰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위치를 잡고 붙이잖아요. 너무 얇다 보니까 한번 붙이면은 위치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리 살살 붙여도. 그래서 애초에 뭐 이제 설명서에는 작은 데칼은 물방울 없이 붙일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이 작은 데칼이라서 그냥 막 붙였었는데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수정이 안 되니까. 차라리 물방울 뿌리는 것보다 차라리 물이 있잖아요. 물방울 위에 살짝만 적셔줍니다. 살짝만 적셔주고 그 다음에 습식 데칼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잘 놓고 위치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죠? 여기서는 습식 데칼이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습식 데칼처럼 물방울 쭉 빼내고요. 그러면은 완벽히 접착이 돼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조금 말르면 물 말르면 안 떨어져요. 습식처럼 요렇게 써야지 진정한 하이브리드 데칼로 완벽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을 안 쓰면 아무리 작은 데칼이라도 물을 안 쓰면 작은 데칼일수록 위치 잡기가 더 힘들죠.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방울 묻혀서 물방울을 미리 묻혀도 되지만 또더 편한 거는 아예 그냥 핀셋으로 잡고 물에다가 불리는 게 아니라 물만 살짝만 묻혀주면 돼요. 접착면에. 그리고 붙이세요. 위치 잡아가면서.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뛸 때만 조심하세요. 뛸 때만 정말 정말 살살살살 뛰세요. 이때 아무리 신중하게 천천히 뛰어도 습식 데칼 잘라서 불리고 그거 다시 떼어내고 하는 것보단 빨라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훨씬 습식보다 시간 단축되고 편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뜯다가 그죠? 한번 이게 접히잖아요? 접혀서 접착면끼리 닿아버리면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뛸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